최근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ISSB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했으며 유럽은 올해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기업들은 공시 비용 및 ESG 활동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추거나 공시 내용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ESG 공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이와 환경 변화를 살피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공시는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각국은 자국에 맞는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